오늘 제 강의 제목은 이제 2018년도 미래 트렌드인데 2018년도라는 것은 그냥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 우리 사회 또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조건들이 어떤 게 큰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실은 모르면 바보지 알고 있으면 조금 대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트렌드가 인구 절벽이라는 겁니다. 아니 한국의 서울에는 뭐 차가 2천만 대가 넘고 2천만 명이 넘는데 절벽이냐 하는데 통계 숫자로 보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기도 안 낳는데 출산율로 나옵니다. 1.02명입니다. 그러면 둘이서 결혼해서 한 명 낳는 게 평균입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두 명, 세 명 낳는 분도 있으니까 아예 안 낳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1.02가 10년만 지나면, 8년만 지나면 초등학교의 변화가 오고 또 10년 지나면 중고등학교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나라 지금 큰 변화가 60만 명이 태어나서 이루어지는 교육 제도가 3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지금 폐교가 되는 겁니다. 김영호 대표님과 차 타보면서 효재국민학교는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교육청으로 바뀌는 것처럼 인구 절벽이 미래 트렌드에 굉장히 큰 숫자인 것을 여러분은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인구가 절벽이라는 것은 출생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많다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사망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출생자도 줄어들고 사망자가 줄어들고 그건 오래 사는 거죠. 2000년 10년도를 보니까 21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2015년도에는 16만 명이 이제 인구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로 계속 가다 보면 출생률 1.02에 늘어난 숫자를 보면 2029년도부터는 인구가 이제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고 미래 예측은 2300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하는 그런 인구 절벽의 문제입니다. 자, 인구가 절벽이든 말든 내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자리를 가질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출생자들이 자라나서 20년 지나서부터 40세 정도까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2천만 명, 3천만 명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2016년 걸 조사해보니요. 50세 이상, 50세 이상이 지금 1,700만 명이에요. 세월이 좀 지나면 60세 이상이 2천만 명이 되는 시절이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라난 출생자 수 어린이들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해보시면 30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는 인구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런 트렌드를 여러분은 감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인구 절벽하고 비슷하지만 1인 가구 가족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족 가족으로 치는 몇 개 가족 있냐 하니까 2015년도에 1900만 가구예요. 2020년도 되면 2천만 가구 정도랍니다. 그 2천만 가구 중에 혼자 사는 가구, 홀로 사는 가구가 40%입니다. 34.87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가족이 엄마, 아빠, 부모, 형제, 자매 같이 사는 시절이 지나고 19세, 20세만 되면 혼자 집을 가지고 혼자 살려고 하는 문화가 지금 벌써 시작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31명, 100명 중에 31명이 혼자 사는 겁니다. 이런 것은 1인 가구 형태는 이제 경제적인 사업 아이템에도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과 또 자손이 낳는 또 자손, 후손들이 오는 20년 후의 세계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돼야 됩니다. 아파트가 60평하고 32평하고 값이 같습니다, 이제. 지방은 뭐,
있지도 않고 그전에는 32평이 제일 낮은 거고 좀 더 많은 평수를 선호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32평 너무 크다 해서 25평대로 내려가고 18평으로 줄어들고 공유 공간, 같이 쓰는 공간을 공유하면서 내가 거하는 침실과 내 개인적인 공간은 좁게 유지하는 이런 것은 벌써 건축 문화에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건축과 함께 모든 건축 자재, 가구 또 거기에 들어가는 액세서리들 문화가 굉장히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인구 문제 외에 4차 산업혁명이 제시하는 게 일자리 변화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는 로봇 세계에서 대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를 보완했던 로봇이 이제 우리 대신해서 일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는 없어진다 이렇게 보셔야지 일자리가 무조건 로봇 때문에 없어진다는 것은 좀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 반복적인 이야기가 점점 세분화돼서 세무 분야, 판사, 변호사 분야까지도 이거 단순 반복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경찰의 죄를 범한 사건들을 조사하는 것도 이것도 단순 반복적인 그래서 로봇이 대체하는 문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지금 이제 삼성병원에서 로봇이 서전의 일을 하고 있는데 대체하는 거죠. 그것도 단순 반복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앵커들이 로봇 앵커들이 나오고 비서가 나오고 로봇 비서의 경우가 150만 원인가요? 손정희 씨가 일본에서 개발한 게 30만 원만 주면 제가 로봇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렌트비인데 렌트비는 요즘 소나타 중고차 렌트하면 30만 원 정도 내죠. 그 정도만 내면은 나를 서비스하는 로봇이 공급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일자리의 변화가 큰 트렌드입니다. 또 하나는 일자리하고 똑같습니다만 평생 직장이 없어졌다는 걸 여러분 주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야, 공부시키기, 공부 잘하기에 20년을 살아온 우리 자녀들에게 대기업 취직해 보이 40세 때 퇴직해야 되는 거 60세까지 가지도 못하고 퇴직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한 개의 직장을 가지고 사는 김영호 선생님처럼 CJ에서 30년 근무해서 퇴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찍 쫓겨나고 또 제2의 직업 가져야 되고 60세 넘어서 제3의 직업을 갖는 이런 문화,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숙지해야지 자녀들도 가르치고 우리 후손들에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깜짝 놀랄 게 남자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왜 남자가 필요 없을까? 요즘 공무원 사무직 시험에 여성이 더 많이 붙었죠. 뭐 고시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에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남성이라는 건 근육으로, 노동으로, 힘으로 하던 일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설마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필요 없겠습니까만은 여자가 필요 없는 세상이라는 낱말은 트렌드에 없습니다. 남자가 필요가 없는 세상이 점점 되고 싱글맘 시대입니다. 결혼 안 하고 애기만 갖고 키우겠다는 시절이 지금 잉태되고 있고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가? 여러분들 자녀들 다 결혼하셨습니까? 요즘 결혼 적령 나이가 35세 넘습니다. 그래서 25세부터 직장생활에서 한 10년 벌어서 2억 정도 저축하면 겨우 배우자 조건이 된다 하니까 35세, 37세까지 갑니다. 그런데 또 남자가 필요 없는 세상이 돼요. 남자가 필요 없다는 거에 대해서
남녀가 구분 없다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김용우 대표님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설거지 합니다. 어저께 대청소 제가 했고요. 계단 청소도 제가 했고 또 음식도 가끔 만들고 또 바쁘면 뭐 제가 여러 가지 주민센터 일도 하고 그전에는 직장 생활하면서는 상상할 수 없었고 아침에 출근하면 10시에 퇴근해서 들어가는 그런 가정생활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나도 우리 집사람이 했던 일을 50% 이상은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 이제 여자가 결혼 안 하고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고 또 남자가 필요 없다 할 정도의 세상적인 변화는 트렌드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기계 문명, 4차 산업혁명의 발달입니다. 로봇입니다. 그 로봇이 인지적 지능을 가지고 저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손정희 씨가 개발한 게 30만 원인데 10만 원대로만 떨어지면 저 돌보미 쓰듯이 쓸 요량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변화 여러분 감지하시고 이제 혹시 자녀들에게 저 평생 직장 개념 도입하지 않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앞으로 3개, 4개를 가질 생각을 해서 평생 학습을 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트렌드를 알고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